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간장의 영상진단, 영상의 성내과 병리병태 제2판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11일 일요일 오후가 되겠습니다. 간장의 영상진단 제121강이 되겠습니다. 121강에 내용은 오늘은 간암의 분자 병리학적, 유전학적 분류와 영상 여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번역에는 노트고 이것이 두 번째 번역에는 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겁니다. 간장의 분자 병리학적, 유전학적 분류와 영상입니다. 간암의 영상과 분자 병리학적 또는 유전학적 배경에 관련은 거무, 개별화, 인디비주얼 의료, 개별화 의료에 중요합니다. 몇 개의 면역 염색 마크와 간암 예후 불량의 관련이 밝혀져 있습니다. 사이토케라틴 19, CK19, 그리고 에피테리얼 셀 어드이전 모레큘, EPCAM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것은 당간 세포와 간 전구 세포에서 발현하고 간 세포에는 발현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스템셀, 간의 간 세포, 스템리스와의 간 전구 세포양 특징을 가지는 간암의 아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K19 발현을 보이는 간암은 일본에서 한 10에서 14%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CK19 발현 간암은 발현이 보이지 않는 간암에 비해서 예후가 불량하고 분화도가 낮습니다. EPCAM은 발암, 종양의 고도 침륜성 발육과 알파 페토프로텐 생산을 촉진하고 간암의 15에서 40%에서 발현이 보입니다. CD133도 간 전구 세포의 마크입니다. 암 관련 유전자로 베타카테인 변이와 WNT 슬러시 베타카테인 패스웨이가 간암에서 많이 보입니다. 베타카테닌의 핵내 발현은 세포 증식을 측정하고 또 최근 연구에는 진행 간암에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TP53 변이는 간암에서 두 번째 고빈도로 발현하고 예후가 불량한 인자가 되겠습니다. KI67은 종양의 핵분열 증가를 반영하고 종양의 생물학적 악성도의 지표가 됩니다. 이들 분자 유전학적 발현을 기초로 하는 간암의 아형 분류가 현재 진행 중이고 아직은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간세포 마크 발현이 보이는 간암, 스템셀계 간세포암과 이들의 발현이 보이지 않는 성숙 간세포 머추어 헤파토사이트 마크가 주체인 간암, 머추어 헤파토사이트계 간세포암에 대해서 영상과의 관련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스템셀계 간세포암입니다. CK19, EPCAM, CD133 발현 간암은 이들의 발현이 보이지 않는 간암에 대해서 생물학적 악성도가 높고 예후가 불량합니다. 침륜성 발육을 보이고 맥간 침륜의 빈도가 높고 간질의 섬유 조직이 많습니다. 경화형 간암과 혼합형 간암과 형태, 생물학적 특징, 면역 염색 마크 등도 유사하여 일종 일련의 스펙트럼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임상적으로 혈청 알파 페토 프로테인치가 높고 예후가 불량합니다. 통상형 간암에서 형질 전환에 의한 발현도 고려됩니다. 다이내믹 CT MRI에서 동맥 우위상에서 보다 피혈성
이고 침연성 발육을 보입니다. 그러면 그린구의 74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린구의 74 예, 그린구의 74입니다. 정례입니다. 이건 스템셀계 간암입니다. B형 간경변 환자에서 보이고 60세 여성입니다. 여기 A가 다이나믹 CT입니다. 조영전에 약한 불규칙한 접수가 보이고 동맥우위상에서는 내부가 다소 접수고 불균일한 농염, 평행사에서는 내부의 지연성 농염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CTH의 조기상에서 이 불균일한 농염이 보이고 여기에서는 보이고 후기상에서는 주변의 경도 경부 코로나가 보이고 경도 코로나 농염과 내부의 지연성 농염이 관찰됩니다. 다음에는 MRI 지방억제 T1 강조상에서 저신호, 그리고 지방억제 T2 강조상에는 고신호, 확산 강조상에서 맹유한 고신호, 그 다음에 ADC 맵에서는 저신호를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절제 포본 조직상입니다. 종양 내부 조직상에서 종양 세포 사이의 섬유성 조직이 풍부합니다. 면역 염색에서 HP1 포칼, 알파 페토 프로테인 1 플러스, CK7 3 플러스, CK19 2 플러스, NCAM 1 플러스, EPCAM 1 플러스 있고 스템셀 성상의 우위인 간암으로 판단됩니다. 헤마톡실린 에오진 염색이고 100배 배율로 관찰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 머추어 헤파토사이트계 간세포암입니다. 머추어 헤파토사이트계 간세포암은 스템셀계 간세포암과 상반되는 성상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되고 아직은 개별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자의 검토에는 가도리늄 이오비 DTPA 조영 MRI 동맥우위상에서 농염이 되고 간세포상에서 등 내지 고신호를 보이는 고신호 간암, OATP1B3 고발현 간암이 전형적인 머추어 헤파토사이트계 간세포암의 하나입니다. 생물학적 악성도가 낮고 예후가 양호합니다. 비교적 양호합니다. 오늘은 생리가 같이 간장 영상 진단 제121 강의 간암의 분자 병리학적 유전자학적 분류와 영상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